어둠이 내려앉은 밤, 혼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마고 대장정입니다. 하늘에 별 보고, 구름 보고, 바람 느끼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나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발등 된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설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를 바라보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가고 싶어요. 내 안에서 단점들이나 이제 확신이 없는 것들을 그냥 정리하고 싶으면. 마고 대장정은 약 7km 이상의 산길을 혼자 걸어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멀리 비추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돌뿌리에 자꾸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저 제 안에 있는 화랑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 다 비워내기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쉬이 도전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아이들. 혼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약간 고독함도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홀로 어둠 속을 헤맸던 이 시간은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이겨냈다는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을 찾고 뭔가가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만 해준다면 그 결국은 진정한 용기인데 그 용기를 갖게 되면 사실은 그 학생은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벤자민 인성경제학교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 애들은 졸업 후 학교로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부산의 한 번화가. 이곳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벤자민 졸업생이 있습니다. 소금 치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 스냅이 감자가 이렇게 입까지 왔다가 탁 치는 느낌. 평범해 보이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관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에서 만난 멘토와 학생입니다. 먼저 하고 저 옆에 있는 국기. 제가 작년에 멘토님을 두 번 정도 뵀었는데 대학생들 일반인들에게 약간 푸드트럭을 소개하고 또 창업 과정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강연이었어요. 그때 멘토님이 그 자기가 트럭을 하신 과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되게 아직도 인상 깊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멘토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벤자민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박상화 대표와 아담이. 지금은 아담이의 꿈을 응원하며 푸드트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태도,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오늘 알바 친구들이랑은 그 부분이 제일 사소하지만 제일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벤자민이 맺어준 인연은 아담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미쳐서 전 세계 여행을 한 놈이 없으니까. 벤자민 인성경제학교를 저도 제 멘토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됐었는데 알면 알수록 참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곳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 내면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와이와 타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교라서 정말 과연 이 친구들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담이는 멘토를 만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성경제학교는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를 통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자민 학교를 하면서 건축가 멘토님을 만나서 건축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또 캄보디아로 건축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건축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구나. 또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어요. 벤자민 들었던 이유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싶다.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은 뭘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벤자민 성영재학교를 통해서 자기만의 1년의 시간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건축을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건축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게 되었고 검정고시를 친 후 열심히 공부하여 교토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1년 프로젝트로 도자기 저의 개인 전시회를 작게 열게 되면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보고 되게 재미있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도예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도자기를 기초부터 배운 다음에 경희대학교 도예과에 4년 전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을 졸업 후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졸업생들. 아이들이 꿈을 찾고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고 속도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방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따라줘야만이 뜰 수가 있는 거다. 그 속도는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비행기에 떴다가도 속도가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열정은 만드는 거다. 학교 성적은 아무 관계가 없다. 열정을 갖고 네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뭐든지 좋으니까 속도를 내봐라. 그리고 한번 이뤄봐라. 수확이 끝난 사과밭. 가지치기가 한창인데요. 사회가 좋아 보이는 부자가 함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년 전만 해도 서로 말도 걸지 않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 그때 사춘기 정도니까 나이가 사춘기도 오고 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집에 돌아도 뭐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피하고 저한테 막 화낼 걸 아니까 그때는 별로 안 좋은 소리 할 걸 아니까 별로 안 마주치면 안 들을까 봐.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아빠 잘 때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이제 아빠 깨 있을 때 또 자고 있고 이렇게 좀 안 마주치려고 했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회에 나가 1등을 할 정도로 태권도 유망주였던 인혁이. 올해 3월 달에 마지막 태권도 대회를 나가서 깔끔하게 1등 딱 하고 딱 접었습니다. 미련 없게. 태권도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 인혁이가 선택한 것은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도 운동고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한순간에 멀어져 버린 부자 사이. 꽁꽁 얼어붙은 아빠의 마음을 녹인 것은 인혁이었습니다. 벤자민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든 참가하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걸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아, 야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또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그래 그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저 나이 같았으면 러시아 뭐 가는 게 우리나라 그거 뭐 전국 여행하는 것도 생각 못 했을 건데 되게 대견스럽고 막 좀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부자입니다. 벤자민도 다 돼가잖아. 그래, 그러면 뭐 계획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이가? 아, 근데 일단 그 내년 4월 달에 검정고시 일단 봐야지. 아빠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준비하는 인혁이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삼촌 가지고 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는 뭐랄까 뭐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인혁이가 벤자민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를 선택하느냐, 거기는 또 저한테 달렸거든요. 아마 인혁이는 잘해낼 것 같아요. 벤자민 인성용재학교에 인생을 바꾸는 1년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벤자민 인성경제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을 발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1년 동안 잘 지켜봤어요. 오늘도 저희 준비한 거 마음껏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끼를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발표한다니까 멋진 모습만 보고 싶어요. 기획부터 구성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손수 준비한 페스티벌입니다. 인성경제학교 경남아프리카 뮤키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아이들. 벤자민 12단도 빠질 수 없겠죠? 준비한 아이들도 초대받은 부모님, 친구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등 다른 지역의 청소년 센터를 방문해 보면서 더 큰 변화를 이뤄낸 것에 매우 자랑스러워. 너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겠지. 안녕,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윤정윤이야.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나 하나 믿고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벤자민 여러분, 편지를 전달해주세요.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발표. 부모님께 쓴 편지를 받으며 어느새 자라버린 아이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좀 약간 내성적이고 쭈뼛쭈뼛하고 그런 애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뭔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나서고 싶은데 못 나서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마카페 나가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자기가 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춤을 추는데 이렇게 즐기는 모습에서 어머 제가 같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다 벤자민이라는 것이 진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구나. 정말 짱입니다. 상훈이는 정말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력도 또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바로바로 예, 표현도 하고
엄마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그 첫 마디 예 제가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벤자민이 너무너무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벤자민 할 때는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뭐 정규 과정을 사실 갔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이었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직접 이제 애가 그 1년 동안 과정에서 성장하고 커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상당히 잘 보낸 것 같아요. 벤자민과 함께 보낸 인생을 바꾸는 1년.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목표를 세웠는데 뭐든지 좋다. 놀아도 좋고 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이란 선물을 바로 열정이 목표가 가져줄 거다. 큰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내가 어딜 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를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보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면은 여러분의 뇌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Just do it. 그냥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을, 학생들을 믿는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지나온 막막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 가득입니다. 아이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벤자민 인성경제학교가 있었습니다. 파이팅! 아이들에게 꿈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는 학교. 당신이라면 내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